자, 지금 음악에는 클럽 B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클럽 B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요, 조여러비 클럽 B. 안녕하세요, 클럽 B입니다. 네, 클럽 B. 또 라디오 방송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한 분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클럽 B 재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럽 B 유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락비 테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락비 지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락비 무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락비 박경입니다. 와우, 블락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신데, 특별히 여기 팬분들도 계시지만 또 의왕 시장님이신 김성재 시장님도 블락비와 함께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블락비 팬이십니다. 네. 자, 블락비 처음에 들려주신 곡이 토이라는 곡이에요. 기존에 이제 블락비의 이미지하면 좀 악동 오빠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 완전 감성으로 사로잡았어요. 네. 뭔가 좀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나요? 감성적으로 좀 돌아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날씨도 그렇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좀 이제 더 파이팅 있고 네. 이제 무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이번에는 조금 감성적이고 네. 또 저희 감성이 또 조금 차분해진 게 있어서 이런 컨셉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와우, 여러분들 감성적인 블락비도 마음에 드시죠? 와우, 블락비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멤버 중에 누가 날씨에 따라서 좀 감정 기복이 있거나 한 멤버 있어요 혹시? 피오 씨가 생각하기엔 누구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박경 씨가 왜 가장 감성쟁이에요? 어떨 때 그래요? 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네. 그래서 비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처져요. 와, 박경 씨. 네. 비가 막 온다. 네. 갑자기 조금 밤이다.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로? 비가 온다. 네. 무릎이 아프죠. 네, 무릎이 아프다. 아우, 네. 그런 감성을 몸으로 느끼는 네, 박경 씨와도 그렇죠.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곳이요 챕터 축제가 열리는 현장이라서 정말 많은 팬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세요. 1년 7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완전체로 무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가장 팬들이 보고 싶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팬들이 가장 보고 싶었어요? 뭔가 순간이라고 하는 것보다 매 순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럼 비 오는 날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태풍이 오나. 좋습니다. 블락 비. 자, 오늘 또 블락비 팬클럽도 BBC 외에도요 오늘 의왕 철설 축제를 찾아준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 이 무대 객석에서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의왕 철도 축제 저희 폐막식의 그 마지막 폐막 공연에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이 축제가 끝난 다음에 다들 귀가하실 때 조금 질서 문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코 씨 얘기대로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무대는 블락비에게 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먼저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FM 경기방송 라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더욱더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방송의 DJ 장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